엄청나게 큽니다. 네, KBO 리그 최장신입니다. 2m 8cm고요. 타이완에서 8승 3패를 거뒀었고, 자, 2연승 선발 투수인데요. 시범 경기 첫 등판입니다. 원앤투 바깥쪽 공 그대로 서서 당합니다. 삼진 아웃.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예. 팀의 4번 타자이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고 삼루 마르테 1루 자 몸쪽 루킹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고 있는 2연승 선발 투수입니다. 잘 나갈 때는 팀이 분위기 좋고 루킹 삼진입니다. 아, 2연승 선발 투수가 세 타자를 모두 루킹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선발 전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자, 느린 땅볼인데요. 박기혁 1루에! 1루에서 세이브! 아, 정수빈 선수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주자가 있을 때 당겼습니다. 1, 2가 빠져나간 안타입니다. 정수빈 3루까지 뜁니다. 정수빈 3루로! 3루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네. 시스코를 흔들고 있습니다. 원앤원 홍성원의 타구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우익수! 자, 잡았다가 떨어뜨립니다. 3루 주자 홈인. 자, 1루 주자 3루에서 홈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취 득점을 주산이 뽑아냈습니다. 점수는 1대0. 정수민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네. 글러브 안에 들어갔다가 볼이 나왔다는 거는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만약 지금 투아웃이 때문에 지금 타구를 잡았으면은 이닝이 그냥 끝나면서 더 이상의 실점도 없고. 네. 원앤투 4루입니다. 이번에도 우익수 쪽으로 우익수 다이빙 캐치! 김상현 잡았습니다. 앞서 수비를 만회하듯이 다이빙 캐치로 이닝을 마치는 김상현입니다. 뭐 본인이 실수를 했다 한들. 네. 잘 던지고 있어요. 이현 선수 지금 화면에 비치는 거 보니까 네. 여유가 있네. 민병헌 선수가 3루관을 뚫어냈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치고 나갑니다. 그럼 야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요. 뜹니다. 공 2루로 1회에서 세이브입니다. 민병헌 선수가 2루도를 성공해냈습니다. 홍성훈 선수가 이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예. 자, 오른쪽입니다. 안타 나옵니다.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도 1루 주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군요. 2루 주자만 홈으로 들어옵니다. 민병헌이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점수는 2대0이 됐습니다. 2대0이 됐습니다. 양의지의 타구는 좌중간 쪽입니다. 자, 깊숙한 지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인. 자, 2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 점 추가. 두산 베어스가 4대0으로 달아납니다. 양의지의 2타점 적시 1루타. 좌측입니다. 자,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마르테 솔로 홈런! 첫 홈런입니다. KT 위즈 드디어 점수를 냈습니다. 4대1로 따라붙는 KT 위즈. 마르테의 솔로 홈런으로 0에서 벗어납니다. 점수는 4대1입니다. 타석의 신명철인데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신명철 2루까지 여유있게 갑니다. 자, 이제 마르테에 이어서 신명철 타석의 7번 타자 윤도경 2구 타격 1루수 다시 잡아서 투수에게 전달해 줍니다. 투수 베이스 커버 원아웃 됐습니다. 그 사이 신명철은 3루까지 갑니다. 글러브는 밑에서 움직여야 되겠는데. 예. 용덕한의 타구인데요. 정수빈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루 주자 태거 승부 되겠는데요. 자,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득점 신명철이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엄상백 투수입니다. 당겼습니다. 유격수가 바뀌었는데요. 심우준 유격수가 1루에 송구. 그러나 높았습니다. 이 공을 노리고 좀 밀어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좌측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더 묘미예요. 예. 사실 예. 5구 자, 느리게 투수 앞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민병헌의 타구는 투수가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피와 살이 될 겁니다. 그럼요. 예. 오! 자, 몸쪽
좀 위험했어요. 맞을 뻔했는데요. 정수빈이 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볼넷. 아 데드볼 아 볼데드가 됐네요. 다리에 살짝 맞은 것 같아요. 맞았군요. 예예 예. 예, 예. 네. 심재민 선수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도. 자 당겼습니다. 일루수 신명철 홈으로 홈에서 아웃 일루 일루에서 아웃. 제가 이렇게 해서 이닝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비 요정이라고. 야 신명철. 자 두산베어스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투수 오현태규로 바뀌었고요. 자 김사연 선두 타자였는데 지금 몸에 맞는 공으로 1루에 나갔습니다. 3할 2푼 3리나 쳤어요. 뜁니다. 자 주자 뜁니다. 공은 1루로 공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양의지의 성구가 약간 높았습니다. 과감하네요 초구부터. 네. 이대형의 타구는 유격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1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KT 위즈. 스코어는 이제 4-3이 됐습니다. 2-0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 주자들이 베이스러닝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타자의 안타를 돕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루수 오재원 선수가 거의 우익수에 가까운 지금 수비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예. 예. 볼넷으로 조준근은 걸어 나갑니다. 자 투수 장민익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자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공 떨어뜨렸습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주자는 2루 오른쪽 떴습니다. 오 애매한 지점에 안타가 됐습니다. 1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는 이제 4-4 동점이 됐습니다. 아 이 행운의 안타가 심우준 선수에게 터졌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렇게 또 안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투수가 KT 위즈 김기표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격차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격수 심우준 잡아서 1루 어, 송구 빠졌습니다. 예. 그렇죠. 저렇게 자, 1, 2간 밀어냅니다. 아, 좋았네요. 아. 민병헌이에요, 지금, 민병헌. 아니 지금은 좋았네요의 뜻이. 네, 민병헌이 좋았다는 겁니까? 해설이 좋았다는 겁니까? 같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야, 이거 오늘 하나 했네요. 위기에서 올라온 이창재 투수고요.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현수 좌중간으로 타고 보냅니다. 멀리 보냅니다. 좌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원바운드 패스. 자, 두 명의 주자는 모두 홈으로. 타자 주자는 3루까지. 3루. 3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러나 김현수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점수는 2점. 두산베어스가 추가를 했습니다. 스코어는 6-4. 자 투수가 함덕주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두산베어스 다섯 번째 오늘 투수고요. 두 경기 2이닝. 평균 자책점은 제로. 그리고 탈삼진 4개 기록하고 있는 함덕주입니다. 근데 또 스피드업 규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타석에서 이렇게 벗어난 선수들이 거의 없네요. 그러네요. 우중간 쪽으로 떠가는데요. 우익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민병헌 선수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최종 점수 6-3. 어제 이어서 두산베어스가 KT 위즈에게 승리를 거둡니다.